안녕하세요. 들부지, 오늘도 수로에 앉아서 낚시합니다. 바닥, 완전히 바닥에다 집어를 시켜놓고 바닥 낚시를 하는 겁니다. 포테이토 대리 3컵, 글루텐 5 1컵, 근데 1컵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갔습니다. 물 3컵인데 물 3컵이 부족한 3컵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깊은 수심이기 때문에 조금 밥이 아래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된 듯해야 됩니다. 여기는 항상 세트로 답니다.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랫바늘은 조금 더 주물러서 더 작게 달고요, 위에 바늘은 조금 덜 주물른 상태에서 좀 크게 답니다. 그러면 풀려면 위에 바늘이 빠르고 아랫바늘은 먹이용, 입질용입니다. 오, 힘이 장사요. 아주 조그만 녀석이 힘이 장사요, 장사. 우와. 아, 씨알은 안 큰데 힘이 엄청납니다. 우후. 아이, 크지가는 녀석이 힘이 장사요, 장사. 이야. 우후, 좋아요, 좋아. 아싸, 딱 좋아. 아, 이 크지다는 녀석이 웬 힘이 이렇게 좋은가 몰라. 아, 씨알도 안 커요, 안 커. 그죠? 조금 맞춰. 한 3치나 밖에 안 되겠는데, 힘이 장사예요, 장사. 좋대, 좋대, 좋대. 아랫바늘에 12시. 좋아요. 아싸, 딱 좋아. 일단 살림망에 들어가 있어. 살림망으로 들어가 있어. 한다. 좋았어. 딱 좋아. 오늘 바늘은 7호바늘, 목줄은 0.6호, 긴 바늘이 30cm, 짧은 바늘이 23,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원줄은 1호줄이고요, 끼는 5푼대, 낚싯대는 12척입니다. 야야야야, 오오, 뭐야? 와, 뭔데 이렇게 힘없어? 오호, 이거 사고 친 것 같은데? 녹은 게 아니고 사고 친 것 같아. 근데 힘이 되게 쓰는데? 그렇지, 사고지. 사고 쳤어요, 사고, 사고. 사고, 아, 토종이 사고입니다, 토종이. 아, 토종이. 어퍼예요, 어퍼. 스님이 걸렸어요, 토종이. 아싸. 토종이. 여기가 지금 계속 크게 들어가니까 못 먹습니다. 여기가 크면 토종들은 잘 못 먹어요. 토종은 역시 여기가 작아야, 작아야 제대로 입질을 해줍니다. 우리 떡궁하고는 다르게 토종들은 여기가 크면 잘 하늘에 걸려 나오질 않습니다.
지금은 떡붕어 낚시 위주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토종도 역시 먹는데 먹이가 이렇게 항상 커버리면 토종 입질은 확 줄어듭니다. 아싸! 살짝 위로 올립니다. 끼를 토종과 표정이고. 오, 토종 아닌데요. 떡인데요. 오, 씨알 좋은 녀석입니다. 아, 떡붕어인데 씨알이 괜찮아요. 후후! 아, 들어 올립니다. 끼를. 들어 올려요. 이해바늘 먹었네요. 이 녀석. 12시. 이해바늘에 12시에요. 아, 근데 너무 살짝 걸렸다. 오늘 떨어질 것 같아. 너무 살짝 걸렸어. 이니까는 12시인데 너무 살짝 걸렸습니다. 아싸, 또 한 마리 추가. 이에바늘에 12시. 득해득해득해득해. 아싸. 얼마나 들어가 있어. 이건 토종이지. 그렇지, 먹고 사라지는 건 토종. 먹고 사라지는 건 토종이야. 토종. 토종 아니면 그럴 리가 없지. 하늘구멍. 토종. 작은 녀석이 한 마리. 얘는 살림망에 안 들어가고 그냥 살려줄게. 살림망에 안 넣고. 아싸! 예, 한 마리 나옵니다. 어, 이 녀석 어퍼다, 어퍼. 어퍼로 나와요, 어퍼. 아싸! 어퍼예요, 어퍼, 어퍼. 떡붕어가 한 마리 나왔는데, 어퍼로 나옵니다. 이제 살림망에 들어가 있어요. 물고기 맞다구요. 안 먹는다, 안 먹어. 붕어들이 먹이 활동이 활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기다려봤더니 2차 입질을 안 해줘요. 한번 푹 찍고 그대로 있어버립니다. 붕어 입질로 읽긴 읽었는데 조금 기다려봤는데 그 이상의 2차 행동은 안 해주죠. 그냥 한 번만 푹 찍고 맙니다. 깨알이 크진 않지만
그래도 아랫반에 12시 정확히 먹고 나왔어요. 휴지가 또 이겼다. 히트. 아차. 호동이 한 마리. 호동이 한 마리 들었어요. 호동이. 하늘붕어, 하늘붕어, 하늘로 올라가자. 이채 하늘붕어. 호종이 한 마리 나왔어. 호종이 왔어. 히트.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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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. 아싸, 또 토종이. 또 토종이. 예쁜 토종이 한 마리. 자, 하늘붕어, 우차, 하늘로 날라오자. 또 토종이 또 한 마리. 아싸, 예뻐요, 예뻐. 오, 이 녀석. 자,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붕어가 먹이 활동을 안고 입을 닫아버렸을 때는 한 마리도 못 낚는다는 거 오늘 또 검증된 것 같습니다.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을 때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낚시하세요. 자,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.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